안녕하세요, 언니. 아, 일부러 내실 소리 내지 말고요. 아, 진짜요, 언니? 반갑습니다. 아직 목소리 잘 안 나오네요. 네, 아무래도. 여자 같긴 하다. 좀 많이 얇아졌어요. 여자 목소리 같아요. 저랑 옥수님 더 여자 같죠? 네, 맞아요.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이것도 진짜 잘 내는 거예요. 아니, 좀 있으면 더 자연스러워지죠? 그쵸. 좀 더 내려와야 톤다운이 돼요. 아니, 너무 이게 이미지가 확 달라 보여요. 목소리가 아, 되니까. 잘 된 것 같아요, 언니? 응. 어머, 얘 넌 이제 디스코 때도 여자 같다고 생각하겠다. 어, 아니. 목소리 수술하시라고 그동안에 안 보이셨고, 어, 한 달 휴가 갔다 왔잖아요. 맞아요. 예, 너는 근데 목소리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근데 이 목소리가 어쩔 때는 진짜 편안하게 나올 때도 있고, 지금처럼 약간 목 졸린 느낌의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. 음료수 하나 마셔요. 뭐 마실 수 있어요? 네, 마실 수 있어요. 어, 하나 골라서 먹어요. 가서. 네, 잘 마시겠습니다.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. 그쵸? 목소리 추천을 추천해요? 안 추천해요? 목소리 전 추천해요. 정말 추천해요. 나 한번 효과 있을까요? 대박. 안녕하세요. 진짜 언니 대박. 오, 갖고 싶긴 하다, 이 목소리에. 진짜 안전하게 수술을 해요. 전신 마취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되게 체계적이에요. 내시경을 통해서 그 데시벨 확인을 하고 내 목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 보여줘요. 초롱이는 왜 안 됐어요? 초롱이는 그 전에 시술을 받았었나 봐요, 목에. 목젖? 응. 그래서 안 된대요? 네.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게 됐어요. 이거 한지 며칠 만에 담배 필 수 있어요? 담배는 최대한 피지 말라 그래요. 목소리가 유지가 안 된대요. 이쁘게 유지가 안 된대요. 영원히? 피면 안 돼요? 네. 너 담배 끊었잖아, 언니. 진짜? 담배 끊었어요. 여자 같다. 아니, 좀 얘는 목소리가 좀 잘 된 케이스네요. 언니 진짜 강추. 근데 이게 목이 아직 많이 부어있는 상태라서 근데 목 졸린 목소리? 쉰 목소리 이게 나온대요. 이 목 상태가 부어 있으니까 붓기가 다 빠지면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온대요. 며칠 만에 말하기 시작했어요? 일주일이요.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해? 네, 딱 7일째 아침 되자마자 얘기했어. 아니, 윤서도 참의 목소리 수술하고 왔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. 아, 진짜요? 어, 나 그때 통화했었는데 괜찮았는데. 수술은 얼마 안 됐지. 저가 서울에 있을 때 통화를 했거든요. 네 원래 목소리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? 네. 너도 모르죠? 가끔 먹어. 그지? 네. 아니, 얘 원래 목소리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. 효과가 남아주셨는데. 맞잖아요. 어머. 살아가졌어? 네. 몇 킬로? 8킬로. 남자 같긴 하네요. 어머. 목소리가. 오, 너무 많이 달라졌네요. 데시벨이 117에서 9였어요. 지금은? 지금은 291에서 아, 데시벨이 완전 낮았다는 거죠? 그쵸. 아, 그래서 지금은 또 올라갔네요? 지금 290대예요. 여자가 몇인데요? 보통 260 정도 되더라고. 250, 260. 여자들이? 네. 저는 완전 하이로 잡아달라고 했어요. 어쨌든 내려올 거기 때문에. 내 목소리 너무 재수 없어. 왜요, 언니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가워요. 언니 했으면 좋겠어요? 언니가 원하면, 진짜 원하면은 저는 강추. 나이 있어도 해도 돼요? 네. 근데 언니는 진짜 효과 많이 볼 거야. 안녕하세요. 진짜 언니 효과 진짜 많이 볼 거야. 진짜요? 네. 목소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효과가 엄청 큽니다. 태국에 한국 젠더들이 진짜 성형하러 많이 가 있어요. 왜요? 뭐 성전환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많이 가 있어요. 어떻게 알아요? 저 한 3명 마주쳤어요. 다들 마스크 끼고 있어서 그런데 브로커가 알려줬어요. 다 서울에서 오신 젠더들이라고. 진짜 많이 넘어온대요 지금. 안녕하세요. 우리 여자 같다. 이런 모습 못 내죠? 못 내죠 이제. 그럼 님 만약에 도둑을 마주쳤으면 어떻게 해? 마주치면 어떻게 해? 야 이렇게 좀. 마이 이런 거 안 되겠네요? 이제 못 하죠. 이제 그거 못 하죠.
진짜 그거 못하지. 근데 목소리가 수술하고 스트레스는 생긴 건 있어요.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. 편하게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미도예요 반갑습니다, 이게 진짜 편한 목소리거든요. 이상해요. 그쵸, 이상 어색하죠.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안 이상해 보이려고, 상대방이 잘 들으라고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. 배에 힘을 주고? 네, 이게 요게 좀 스트레스.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? 네. 안 좋아져요 그거는? 이제 말을 많이 하라고 하죠. 목에 힘도 생기고 뭐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. 근데 담배가 피고 싶어요. 담배가, 네. 그거 펴요 그럼. 이왕 뭐요? 전자담배 그것도 하지 말래요. 흡입 자체를 하지 말래. 흡입하면 왜 안 되는 건데? 가래 끓을까봐? 이게 안 좋대요. 기관지 안 좋대요. 그리고 얘네가 수술법이 벌어져 있던 상태를 끌어올려서 고정을 시켜놓은 거래. 꼬맨 게 아니라 고정을 딱 시켜놓은 거래. 풀릴 수도 있는 거야? 그쵸, 관리를 잘못하면. 어떻게 고정을 해놓는다는 건데? 뭐 그 핀이 있겠죠? 고정 핀이 있겠죠? 일로 절개해요? 아니, 아니고요. 근데 거기 흉터 왜 생겼어요? 이번에? 같이 해줘요. 아니 근데 이게 목소리가 주는 이미지라는 게 진짜 있네. 저 외모에 저런 목소리를 갖고 있을 때는 약간 진짜 센 마담처럼 보였거든요. 근데 지금 오히려 한 대여섯 살은 어려 보여요. 아 그래요 언니? 맞지 않아요? 뭔가 어려 보이는 이미지가 똑같은 이미지인데 뭔가 더 어려졌어요. 테니스도 칠 수 있어요? 네? 운동은 할 수 있어요? 다 할 수 있어요 언니. 안 되는 거 없어요. 방송 못 하잖아요. 그렇죠, 방송은. 더 좋아진다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. 맞아요. 2-3개월 뒤에 또 한 번 달라진대요. 근데 너무 음식에 제약이 없어서 너무 편했어. 수술 다음부터 먹을 수 있어요? 네, 다 먹을 수 있어요. 병원에서 있는데 일식 나오고 대구 음식 나오고 다 나와요. 먹으러 나가도 되고? 이제 퇴원하면 자기가 원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, 너무 매운 거 아니면 다 돼요. 태국 좋았어요? 쪼봤죠? 네. 나르쇼 봤어요? 봤어요.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래? 팁 줬어요? 줬죠. 근데 저는 얼마 준 거예요? 우리 알아보든가요? 네? 우리 알아. 아 주기가 민망한 거야. 우린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줬어요. 나중에는 4일째 갔는데 건디가 뭘 하잖아요. 언니! 이러더라는 한국말로. 내일이라도 당장 갈까 태국에? 테니스. 근데 언니 진짜 고심을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요? 근데 언니는 방송인이잖아요. 그래서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잘못했어요. 여기 있어. 내 담배도 피고. 아, 어머. 담배 끊으러 나가시라. 혹시 담배 필 수는 없어. 아니야, 그 태우세요 언니. 담배가 저 대기실에 있어. 어머, 어머. 저 가져가. 아니 괜찮아. 안 돼. 아, 아. 아유, 뭐 둘이 여자 같다. 아유. 괜찮아요. 말 많이 하면 좋아요. 괜찮아요. 근데 엄마가, 저희 친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. 제일 좋아했어. 그래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. 다들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이쁘게 봐주셔가지고. 야 이야 나. 목소리가 여자 같으니까 뭔가 바람 불어도 날아갈 것 같다, 그치? 옛날에는 이렇게 미도라 나랑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만약에 둘이가 언성이 높아서 싸움하면은, 아, 저 어린 미도년이 추장년한테 대드나 보네, 싸가지 없는 년, 이렇게 얘기하겠잖아. 근데 지금 우리들이 언성이 높아가 싸우면, 아, 저 기센 추장년이가 또 미도니 잡는다, 이런 느낌으로 돼버렸어. 안녕하세요, 반가워요 여러분. 어느덧 2024년도 반이나 지났네요. 저 목소리 수술했잖아요. 내가 만약에 태진인데 미도 언니 목소리 들으면 하고 싶을 듯. 여자 목소리. 여자 목소리 하면 나 진짜 어떻게 해. 나 너무 부담스럽다. 언니도 하세요. 하고 싶은 거
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아가씨들 돌아가면서 목포하고 스톰 시청들도 이해해주신 제네님 그게 아니에요. 아니라 이게 또 한 달을 비워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. 이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방송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장추자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게 남자 목소리에 욕도 잘하고 막 그런 이미지잖아요.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한골 탈피해가지고 안녕하세요. 나 너무 무서워요. 이 지랄하면 너무 재수없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진상 났을 때 또 진상 처리하는 것도 사실 목소리가 주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. 그만해 ᄉ 뭐 이러는 것도 있는데 그만해 ᄉ 이러면은 뭔가